이번 6.13 지방선거의 가장 큰 관심 중 하나는 투표율입니다. 박빙적일수록 투표율이 당락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인데요. 가상 스튜디오 연결해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과 이번 선거 전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영길 기자 전해주시죠. 네, 선거 분석실입니다.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 먼저 광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회부터 5회 지방선거까지 50%를 단 한 번도 넘지 못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도 항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6회 지방선거에서는 57%의 투표율로 처음으로 전국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당시 전략공천에 반발한 무소속 후보들이 나와 치열한 선거전을 펼쳤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전남은 어땠을까요? 매번 65% 안팎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 중입니다. 전국에서 제주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의 투표율입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총선과 지방선거는 2년 차이를 두고 번갈아가며 치러지는데 광주는 지난 3회 지방선거를 제외하고는 항상 총선의 열기가 더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전남은 정반대입니다. 매번 지방선거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보다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그만큼 지역의 일꾼을 뽑는 데 관심과 열기가 높았습니다. 이런 열기는 이번 선거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광주와 전남 모두 전국 평균 20%를 웃도는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남은 전국 최고 투표율입니다. 선거전이 치열한 지역일수록 본 투표율도 함께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선거 분석실에서 KBC 이영길입니다.